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을 즈음해서 오곡밥을 지어 먹는 풍습이 있죠. 이 오곡밥에 들어가는 잡곡이 긴 겨울 동안 부족했던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데요. 내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가족들과 오곡밥 한번 지어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강창구 기자입니다. 찹쌀과 콩, 수수, 팥 등 각종 잡곡을 넣어 지은 오곡밥입니다. 예로부터 애군을 쫓고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며 정월 대보름 즈음에 먹던 오곡밥에는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래기 같은 묵은 나물과 곁들여 먹으면 겨울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할 수 있어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서 오곡밥을 가족들끼리랑 같이 해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정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 중성지방이나 당뇨 등 대사증후군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찹쌀은 성질이 따뜻해 소화기관에 좋고 팥은 부기를 빼는 데 효능이 있으며 조화기장은 피부 건강이나 탈모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잡곡에는 여러 가지 기능 성분이 많기 때문에 잡곡을 섞어서 오곡밥을 지어 먹게 되면 그 부족한 기능 성분을 한꺼번에 보충할 수 있는 효과를. 오곡밥은 쌀과 잡곡을 7대 3 비율로 짓는데 몸 상태나 체질에 따라 잡곡의 비율을 조절하면 좋습니다. 또 잡곡은 일정 시간 물에 불리는 것이 중요하고 오곡밥의 거친 식감에 거부감이 있다면 밥물의 10%를 소주로 채우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영양 성분도 높아집니다. 오곡밥은 쌀밥보다 열량이 20%가량 적은 반면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해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